오늘의 먹방은 초계 왕뚜껑. 왕뚜껑 먹방을 하게 된 이유는요, 숙제가 있어서 제가 스케줄 때문에 그 4일 연속으로 연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투 후유증을 조금 이 숙취가 좀 많이 쌓여가지고 이걸 좀 해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숙취 해소를 좀 어떻게 풀어내야 될것 같아서 좀 뭐냐 라면을 먹게 됐어요. 개봉을 할게요. 지금 한 5분 조금 다돼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을 불려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여기 이렇게 보여야 되지. 왜냐면 이 뚜껑에다 덜어 먹는 게 되게 매력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왕뚜껑이잖아. 자, 일단 섞어 볼게요, 면을. 집에 남은 술이 없어요. 남은 술이 없어서 제가 5일 연투는 못하겠어. 5일 연투는 안 되고. 제가 그 학부 1학년 때는 술을 5일에 한번 먹었어요. 5일에 한번 먹고, 선발투수야. 한번 술을 마시면 4일은 쉬어야 돼. 보통 그렇게 마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뚜껑에다 한번 덜어서 먹어보는 걸로 하겠어요. 왕뚜껑이 되게 여러 가지 맛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왕뚜껑이 있고, 그다음에 김치 왕뚜껑이 나왔고, 짬뽕 왕뚜껑이 나왔고, 그리고 우동 왕뚜껑하고 짜장 왕뚜껑. 이거는 근데 잘 팔진 않더라고요. 좀큰 마트 가면 있어. 그래서 그세 종류가 건더기가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렇게 조금씩 다른 건더기가 있고, 약간 왕뚜껑은 조금 푸짐한 컨셉이고, 김치 왕뚜껑은 조금 뭐 시원한 김치 국물 맛 그런 컨셉이라고 보고, 짬뽕 왕뚜껑이 좀 얼큰하다고 하죠? 그리고 틈새라면이 왕뚜껑하고 면발이 같아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자, 두 번째 또
그래서 뚜껑이 한번 또 덜어볼게요. 왕뚜껑, 뚜껑이 덜어먹는 맛이죠? 이렇게 뚜껑을 한번 발라준 이유가 있어요. 오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또 뜨거운 거를 좀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뚜껑에 한번 다 푸는 거예요. 물론 왕뚜껑도 그 조그만 면이 있어요. 있는데 별로 없죠. 그리고 왕뚜껑은 조그만 거 먹으면 그 원래 맛이 안 나요. 네, 새로운 분도 어서 오세요. 지금 제가 술을 4일 연속으로 마셔가지고 숙취해소를 좀 하려고 급 먹방을 하게 됐어요. 아, 아직 저 콧물 안 나오죠? 막 콧물 얘기해, 먹으면서. 저는 이제 왕뚜껑 비싸겠네요? 아니요. 왕뚜껑 편의점에서 1,050원이면 사요. 하나에 1,050원으로 그 농심의 그큰 사발하고 가격이 같아요. 이제 거기서 그 틈새라면 왕컵이 50원 더 비싸고요. 그리고 짜파게티 큰 사발? 아, 그냥 짜파게티 큰 사발은 아마 가격이 1,050원일 거다. 근데 이제 농심에서 조금 비싼 큰 사발은 1,500원이에요. 아마 그냥 짜파게티가 큰 사발이 1,050원일 거예요. 왜냐면 짜왕 그 컵라면이 1,500원이야.
이런 클래스의 먹방은 쿨하지 않습니다. 통 크게 가시죠. 근데 저는 먹방 전문 BJ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한 번에 그렇게 막그 3인분, 4인분 그렇게 먹지를 못해요. 그 영유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아, 물론 그 먹방 역행 분들 중에 좀 진짜 대식가들이 좀 계세요.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 못 먹어요. 영유성 식도염이 왜 걸리나요? 그 목구멍 그 물량에 비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흡입을 하면 위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식도하고 연동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피하고 산소가 그 몸에 힘을 공급해 줄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면을 일단 다 먹어보고 국물이 좀 남겠지? 라면 먹고 갈래요? 막 이러고 싶어. 아, 이제 면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이거 들고.
선물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밥을 말아 먹을까요? 잠깐만요. 짜잔. 이만큼. 밥을 거의 무슨 국물 양만큼이나 퍼서 비벼 먹겠다는 거죠? 국물 안 남기겠다는 거지. 한이 정도를. 비벼보고, 아, 뜨거워. 그러니까 우리 집은 찬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보통 라면은 찬밥을 넣어야지 맛있거든요. 네, 우리는 밥솥에 밥이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보온이 돼 있어요. 고로. 밥을 좀 뜨겁게 먹고 있어요. 새벽 1시 40분부터 지금 밥을 먹고 있어. 뜨거워서 빨리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가 점검이 있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방송 아니면 원고 취약. 나 아까 채팅방에서 이 정도 클라스의 먹방으로는 안통한다고 하셨잖아요. 후식이 더 많어. 후식으로 두개다 먹을 거야. 그리고 모르겠어. 이제 방송 컨셉들이 있잖아요. 근데 먹방 전문 BJ도 계시고 뭐 게임 전문 BJ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로 그쪽 방송을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음악 전문 BJ도 계세요. 노래 많이 부르는 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교육 컨텐츠 BJ들이 좀 많이 늘어나죠. 전 종합적으로 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남캠이에요. 이게 맵고 뜨거울수록 더 맵죠.
이게 제가 갈수록 먹방 끝나고 먹는 물이 점점 맛있어지고 있어요. 늙어간다는 소린가? 어쨌든 배부르다. 디저트 먹방은 좀 이따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녹화 종료할게요.